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홍문과에 있는 김원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번의 아주 중요한 변이사들을 이렇게 실제 찾아보고 그때 이 소위 구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1981년도로 구슬로 올라가서 임신 피복농학의 양순영 상수 앞에 직접 장단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바퀴를 절대 못 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무릎장단으로 먼저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치게 할 때 입장단을 취한 가령 그리고 꿈을꽃에 가장 중요한 게 채꽃인데 채꽃의 일체 이런 장단이 있으면 먼저 그거를 입으로 하라고 그래서 갱갱갱 갱지갱지갱지 이 입소리죠. 이게 구음입니다. 근데 이걸 익히면서 이렇게 평이하게 발음을 하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뭐 감량을 넣어야 되고 갱갱갱갱지갱지갱지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조와의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 입소리 자체가 장단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때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입으로 배우다가 그 다음에 무릎장단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장단치고 그리고 이제 입하고 합쳐서 하게 하고 마침내 2주 경과하니까 악기 갖고 와라 그때까지 이제 들고 이제 비로소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입소리를 배운 것이 기본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그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1985년도 강릉 단오제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때 제가 24살의 나이로 갔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짜들어지게 남대천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이제 그 소위 산이들 양중들이 이제 모여서 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강렬하게 인상받았던 건 뭐냐면 화옥꽃 이런 굿거리였는데 제일 처음에 저 푸너리를 칩니다. 동해안 장단에는 아주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는 푸너리를 치는데 장단이 저한테 서서 짜게서 들어오는 거예요. 귀 속에 옆에 앉아있더니 몸을 같이 흔들었지 그분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 좀 이상한 겁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장단 속을 그걸 아느냐고 하면서 깽마리를 저한테 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쳐봤어 혼자. 근데 금방 따라칠 수 있겠다. 그 푸너리가 민 푸너리가 있고 가진 푸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선장으로 치는 걸 보고 당신 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단차 크게 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 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평범하게 이런 어떤 가락치는 걸 이렇게 전락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들이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면서 구음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됩니다. 또 그렇게 치는 거를 멋지게 하려면 이렇게 틀을 맞춰서 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게 몸의 전으로 가야 돼요. 이 장단의 강약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연희자가 누구셨냐면 이용 어르신인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판피림을 좋아하셨어요. 판피림 사다드리면 조금씩 눌러주세요. 가령 올림채 이렇게 쳐야 된다고 그러고 올림채는 암채하고 수채가 있는데 암채를 칠 때는 군편에서 시작해서 채패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수채를 치려면 채패에서 시작해서 암채로 맞춰야 된다. 딱딱딱 궁딱 궁딱 이게 딱 붙이기 마련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우리 음악, 악보가 없는 음악의 빈디, 민속음악에서 구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제 인생의 바탕이 돼서 이것저것 휘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여기에 도달했는데 노르마치에서 좋은 기획을 해서 이런 어떤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지가 길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전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구음 장단의 전통과 혁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은 특히 타악곡이 중요하고 크게 본다면 타악의 가장 핵심이 농악하고 무악인데 그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전동요라고 할 수 있고 입소리는 왜 해야 되느냐면 장단을 변별하고 가락의 틀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을 학습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구음 장단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한테 이어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밑에 배우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입소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의 기질이라든지 본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소리는 철저하게 우리 언어적 기질의 기저에 변별적 자질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과연 어떤 문장 하나 말한다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도 우리 다 짝에서 들어요.
다음에 나는 학교에 간다 할 때 나는 니은 더하기 아 이렇게 끊어서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학적 기저자질이라 그러고 그를 더블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중적 뭐냐면 분절이라고 합니다. 분절이 되는 거죠. 근데 매우 이 입소리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음사하고 언어적 기저자질이 서로 맞물려서 이 경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임진 필봉 음악을 배울 때 이렇게 처음에 배웠어요. 삼체 양수정 어른이 따로 이제 녹음기 꺼내놓게 하고 너한테 특별히 가락을 준다. 이 구절이 심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참 대성 부른 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치셨어요. 땅도 땅도 내 땅이요 조선 땅도 내 땅 이렇게 가르쳐요.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는 언어적 의미로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게 가락이죠. 딱 이게 두 줄배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강장단 뒤에는 약장단 약간 느려서 치죠. 그런 것들로 통해서 구음이 원화하고 이렇게 미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분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가지고 평상시에 머릿속에 아 이렇게 장단이 이렇게 해온 거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경상북도 민요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흔히 구전동요라 또는 동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전동요를 직접 체록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만 모을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령 내 지역에 가서 똑같은 민요, 똑같은 사설로 된 것을 전혀 다르게 발음하고 리듬화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약간 대략 1분 30초 정도 되는 길이에 동요라고 놀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때 제가 체록할 당시에는 70대 초반에서 80대 중반에 이르는 나이 어른들이 그 노래를 하셨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서 배우셨어요? 그러면 아 어렸을 때 우리 놀이하면서 배웠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경주에 갔더니 그 어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센세는 남계자고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무슨 장단이야? 왜 이런 소리를 하지? 그랬어요. 성주에 가니까 어떤 어른은 또 다르게 그걸 부르면 센세는 남계자고 이렇게 어떤 어른은 새는 새는 남계자고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사설을 각기 다른 지역에 다르게 발음하는 것을 알고 야 구전동요가 이게 단순치 않구나 결국 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노래는 어쩜머리 장단입니다. 그래서 이속 육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보기 아주 소박하지만 우리 장단이 보기 드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했던 건 뭐냐면 엄머리 장단 엄마리 향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들 그냥 그 생활 자체 속에서 놀이 속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입소리로 된 구전동요가 장단이의 필수적인 것이구나. 그걸 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정말순 청송에서 체록한 자료는 새는 새는 남계자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장단 굉장히 분간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찾아올 수 있었냐면 남면 변식군 장단의 불림 연불 장단이 그 똑같다고 구조가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자기 노래하면서 부르는 것들이 이런 전통적인 예술태의 음악에서는 특별하게 장단으로 발전하는구나.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해서 결국 이런 위대한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체력을 대략 한 10년 전에 하고 2004년이 돼서 진도군 인지면 그 지상면 인지리라는 데 가서 독치마을에 박정단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 술도 많이 얻어먹고 이러면서 할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새는 새는 남겨자고 이렇게 부르지 않냐 했더니 아 이거 알고 계세요. 어렸을 때 놀았다 이거예요. 그 어른은 다른 세대는 20살 후속 세대였어요. 근데 새는 새는 남겨자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라도로 오니까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고 경상도하고 이렇게 지역적 차이를 하고 또 다른 문화를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거리형 장단, 좀 자진자진놀이 이 정도 장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동요가 가장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 직접 아이들한테 체력을 시켜봤어요. 아이들이 이 거리 저 거리 밖거리 아니 그랬더니 우리 그거 몰라요. 내가 피자 한 판 사줄 테니까 해. 그래서 꼬드겨고 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이미 이거리 저거리 갖고 있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세대가 달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걔들이 무슨 노래를 하냐면 고카콜라, 고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많이 먹고 뭐 많이 배탈 나고 그랬으면 간단히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저거리 낫거리 하던 게 코카콜라 맛있다 이렇게 나가면서 굉장히 구전동요 자체로는 타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은 불가피한 현대적인 적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구나 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거리 저거리 낫거리 이게 무슨 뜻이지? 천도만도 도만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들한테 조금 지역마다 다 다르게 말해요. 그건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 이건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면 지그자그 시가라고 그러거든요. 구전동요 하는데 어떤 숫자를 해야 할 때는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가는 거냐면 부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리 저거리 가거리 천도만도 도만도 이렇게 할 때는 짠 리듬을 갖고 이제 아주 잠깐 익숙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썼습니다. 세계의 구전동요를 봐도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카운팅 송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다리를 서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놀이라고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구전 장단, 구전 동요의 가장 핵심적인 구음 장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농악을 배운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악으로 가보면 농악의 위대한 유산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인데 다 기본적으로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가고 그 장단과 장단들을 어떻게 하냐면 일정하게 구음으로 배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필봉농악을 배운 것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필봉농악에서 일생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필봉농악 장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질꽃이라는 장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네 개의 마루로 되어 있는데 그 네 개의 마루가 진짜 혼소박하고 규칙적인 것이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쨍갱 개 갱개 쨍갱개 갱개 개갱개 쨍갱개 개개 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뒤를 가르쳐줄 때 양수정 선생님께서 다르게 가르쳐주시는 이거는 부분을 올려서 긴길산 돈다 돈 여기가 이제 흔히 하는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잠깐 한번 더 뒤집어 부음으로 가르친다. 땅땅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긴길산 돈다 돈 긴길산 돈다 돈 따따따따따따따따 전부 강약 어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음으로 그 가락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건 상세 맞추는 가락입니다. 요새들은 긴길산 동답도만 쳐야 되는 상세가 많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휘머리 장단이 있어요. 휘머리 장단이 있으면 합딱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덤덤덤덤 이렇게 치잖아요. 상세는 다르게 가고 쳐요. 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니까 구음으로 배우고 구음으로 획득하고 상세 될 사람은 딱 따로 봐서 가락도 여러 가지를 풀어넣어서 가르치는 것을 대표로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일일이 소개하자면 밑도 끝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진수 삼천포 이렇게 하면 김덕수 사물놀이에서 크게 성공시키고 흔히 이제 명란 시차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달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늘 보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이렇게 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만들어서 세계화시켰는데 문제는 별달거리의 원래 뜻에서는 멀어졌다. 가령 사거리 중거리, 전학거리, 별거리, 달거리, 별거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따자, 별따자는 별거리예요. 달따자, 달자는 달거리고. 근데 그걸 압축해서 넣어버려가지고 또 새로운 말을 집어넣어서 상당 부분 그것이 이질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그렇게 천천히 맥락 속에서 움직이던 부음 속에서 그를 연산 다드렉이라고도 하고 자브랑갱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현상을 지치는데 그런 것 속에서 그런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따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금능 빛내 농악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만날 농악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제 인생의 큰 행운이고 요즘 선생님 계시지만 아마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소중한 제보자 가운데 하는 분이 있죠. 그게 소리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 보이실 수 있습니다. 부장자 부장자 뭐 이렇게 외고 가락이 천안합니다. 근본 위치가 같습니다. 별달거리나 지금 말씀들이 소리꽃이랑 같아요. 한쪽은 위에가 붙어있고 한쪽은 끝에가 붙어있어요.
경상도 북도농학하고 경상남도농학에서 각기 깊은 인연이 있어서 한 맥인 때 흩어지면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농학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철저하게 구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이해하면서 넓게 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깊은 화두가 있습니다. 왜 한국인은 이렇게 구음이라는 훌륭한 걸 만들어서 이렇게 멋진 것들을 이렇게 전수하고 전승하면서 자기 개선을 발휘했는가 하는 부분에 많은 지금도 의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새롭게 보는 관점을 다시 갖게 되고 아마 여기 노름마치 쪽에서 그런 거를 제안해서 집에 가서 크게 자극받고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큰 깨달음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적인 의미하고 리듬적인 패턴, 이거는 한 덩어리로 갑니다. 우리 보통 서양 것은 분절이 되죠. 3분의 3 이렇게 하고 8분의 6, 8분의 2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절되지 않은 덩어리로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 꿈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묶게 하고 강약을 주므로 해서 그런 가락을 이어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통을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전공이 사실은 음악은 어떻게 보면 겉의 음악이고 저의 마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저는 무악이라 생각합니다. 무속음악은 천한 사람들의 음악이죠. 우리 민속음악의 양대산맥 가운데 농악은 그래도 이런 특별한 농촌 농민들이 하던 음악이기 때문에 천대받지 않아요. 평가받습니다. 또 세계화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악은 이도저도 아니죠. 그러나 그 무악의 이면이 농악의 표현과 깊이 맥이 닿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돼. 박 그 진도 시킨 곳에 그 선생님 인터뷰해서 장단을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령 흘림 장단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장단 잘 쳐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할 때 그 어르신이 항상 리듬을 말로 가르쳐 주죠. 말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흘림 장단이 간단한 장단이고 이소박 사박진 이박 이소박 사박으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입말을 잘해서 해 딱 두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안경을 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얼콩절콩 전대콩 내 건너 굴껍딱 이렇게 덕이덕덕 군딱딱 덕이덕이덕덕 군딱딱 이렇게 하는 그 장단을 흘림 장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장단 속에 농악과 깊이 연맹이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떼놓고 보면 서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호체로만 치질 않습니다. 이걸 굴려서 변화해서 겹체로 치기 때문에 장단 속이 어려운 거죠. 아, 그 처음에 그 부판에서 직접 이완 선생 살아 계실 때 그 박병 선생님이 이렇게 바가지 들고 할 때 진짜 황홀했습니다. 지금 이제 겉만 보고 있잖아요. 그냥 형용화된 책 그냥 외우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풀이 장단에 쌍돌이 돈돈 닷돈 돈돌이 돈돈 닷돈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김일삼 돈 닷돈 김일사 돈 닷돈 말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다만 복잡하죠. 이 주악하고 부악이 서로 어긋나면 살짝살짝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걸 엇붙여야 멋있습니다. 무악장단. 딱 안 맞아떨어지죠. 대마디 대장단으로. 그러니까 구음 장단에서 그걸 터득한 실제 운영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용을 하신한테는 진세라든지 이런 장단 배울 수 있었고 그냥 말로 쭉쭉 일러주면 금방 들어왔어요. 혼성하고 돼 있는 항상 할 때 말씀이 그거셨어요. 핵심이 우리 장단 속은 이렇게 절름거린다. 절림거리는데 그 절림거리는 것들이 마루를 이루고 이렇게 집을 짓는다 항상 말했어요. 진세 장단이 딱 그 덩덩덩덩덩덩덩덩덩 그 장단 집을 짓는 거를 가장 핵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장단이 집을 짓 때 수채하고 암채 해가지고 서로 뒤바꿔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몇 개만 알면 아, 경기도 도단급 장단도 이렇게 경원시에서 멀리할 장단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제가 1982년부터 현지 답사를 했는데 제주도 현지 답사하면서 제일 먼저 신방원들이 가서 부산 딱 차려놓고 제일 먼저 치는 장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좀 종교적인 비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형, 그 다음에 설세, 그 다음에
북, 이게 세 개를 놓고 멀치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들어요. 그런 다음에 늦은 판에서 칩니다. 그 다음에 중판 잠깐 멈춰요. 그러면 막 이 풀스 소리가 태양소리가 윙하고 감거든요. 신이 와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오니까. 신이 와요. 비기성이 있어요. 그분들 태도 보면 없을 거죠. 중판 딱 치고 저지서 딱 쳐요. 그리고 탁 놓고 밥 먹자. 그러니까 반드시 하는 그러니까 황해도 구성 말하면 신청훈련 비슷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탄을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면 워낙 손이 모자라서 부름씨들도 막 힘이 닿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젊은이가 앉아서 있다가 또 배우거든요. 그럼 뭐 하냐면 이제 그거를 가르칠 때 그냥 그대로 때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입소리 입장단을 가르쳐요. 느광 나광 어울려 맞죠. 느광 나광 어울려 맞죠. 이렇게 쳐요. 그렇게 하면 장단 속이 맞아요. 열두 장단 굉장히 많은 조준서가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는 특별한 게 뭐냐면 그 장단 자체 매우 중요하지만 몇 개 안 돼요. 딱 앉아서 하는 아직 곳에 말밑장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춤추면서 군문 열면서 이렇게 앞춤 뒤춤 치는 삼성 유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제일 풍성하게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포스리가 다 설명하고 그 장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무학이든 부전 동요든 나와서 농학이든 결국 입소리 부음 장단 입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뭐 어떤 현지 조사를 하니까 이탈령이란 말을 쓰고 그 이탈령은 그 니아노 난실로 했을 때 그 피리 장단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직접 부르려 치는 사들.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 어떻게 강량을 조절하는 것들을 다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단이 부음 장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 두 번째 전달하는 데 핵심이죠. 셋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뭐 김덕수 사물놀이 저 마포 3개에 있을 때 해성 아파트, 해성 빌딩 5층인가 그랬을 겁니다. 거기 가보면 항상 그걸 가르쳐요. 김덕수 선생이 이렇게 할 때 떠들어도 말로 다 가르치는 그런 걸 보면 입소리는 자기 개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풍성하고 훌륭한 장단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되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을 잃지 않는다면 이 말 속에 진리 내지는 가락의 비밀이 전시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계 언어 가운데 우리 언어의 위험도 언어의 죽음 속에 우리가 몇이냐면요 놀랍게도 26입니다. 우리 언어가 더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말 잃어버리면 장단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고통스럽습니다.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자산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 오죽했으면 BTS 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우리 고음장단 해줬으면 이런 마음도 간절해요. 왜냐면 뭐 요새 대세가 그런 거니까. 그럼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환상 속에 그때 처음 서태지가 낼 때 백구랑 실체를 넣었어. 비지로 충격적이었어. 환상 속에 그냥 굉장히 이렇게 댄스곡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대상하기가 좀 기대하고 부하인들의 분발이 그래서 존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서양문화가 우리 전통 음악하고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스케이트 같은 거, 래핑, 래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방을 찾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 가서 제일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따블라하고 그 따블라를 이렇게 듣게 된 거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저 인도의 뉴델리에 퇴교 사원에 갔는데 쿠알리라고 하는 전통 예능이 되어 있어요. 그 쿠알리를 다르게 표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자당병 비슷한 사람이니까 하루머니한 켜놓고 따블라 치는데 아주 미쳐버렸어요. 절차적으로 사람들이 다닐 정도였어요. 그때 뭐하고 있었는지 녹음하고 있었어요. DAT 테이프 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따블라에 대한 감이라는 인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거 공부해보니까 따블라 가르칠 때 기본적인 스타일이 가르쳐요. 다양하고 반향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칠지 주변을 칠지 손가락 가운데로 튀길지 그 기본적인 스트라이크 방식이 치는 방식이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두지 않고 따블라 딸이라 해서 일제만 리듬 체계로 가지고 와요. 서양과 전혀 다르죠. 우리과 상당히 근접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비교하면서 우리 구운 장단을 혁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장부들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 설장부 칠 때 활용해야 되지. 활용해야 됩니다. 뭐 할 때, 가령 소리 할 때도 먼저 활용하고 구운 장단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저 디지털 플랫폼에 있는 유튜브에 촉이 너무 많은데 누구를 제일 제가 지금 교과서 삼아서 공부하는 우스타드 자키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2년생이니까 저하고 딱 10살 차이 나요. 저보다 위에 좀 위대한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렸던 구음을 활용해서 쳐나가는 거를 제가 영상을 잘라갖고 왔습니다. 영상이 좀 해상도가 낮아서 그렇긴 하지만 같이 보시면 우리 나아갈 길이 어디 있는지 깊이 이렇게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저 준비 좀 해서 보여주시죠.
Once you get across, there's this magnificent sight which you have in India regularly. It's the elephant, Lord Ganesha, walking down the road. He has his own tempo, his own speed, nothing to do with everybody else. He's moving in his own tempo. He has his own disciples, dogs, cats, goats, whoever. They are behind him. They're going with him. So, and they are all converging. At the roundabout, traffic jam. Time for tea.두 사람이 다 리드해서 다음에 뭐다 이렇게 소개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구 가지고 그 빈가리 가지고 못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자부심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마치겠습니다.